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재천 교수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요. 저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이 이 정하상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도 물론 이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학술대회를 유치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오후 세션 패널 넘버 2입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체가 됐습니다. 원래 2시 40분까지 저희가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2시 50분까지 회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세션의 제목은요, 시진핑 3기 미중 관계 전망입니다. 네, 이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토픽이기도 하고요. 이 분야에서 정말 한국에서 가장 저명한 세 분의 학자분을 모시고 일단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주 저명하신 세 분의 학자님이 오셨는데요. 그분들 토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토론 이후에는 또 발제자분들의 어떤 코멘트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발제자분들 순서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발제자가 강원대학교의 정구현 교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자는 한양대학교의 백서인 교수님이시고요. 세 번째 발제자는 아주대학교의 이왕희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토론자로서는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박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국회 미래연구원의 차정미 박사님, 그리고 인하대학교의 김용신 교수님 모셨는데, 김용신 교수님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구현 박사님 발제 먼저 듣겠는데요. 정구현 박사님 발제문의 제목은 미중 경쟁적 공정과 제도적 균형, 미국의 맞춤형 연합체와 지역 아키텍처 구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좀 미국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뭐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뭐 인스티튜셔널 스트레티지라 그러죠. 인스티튜셔널 밸런싱 스트레티지, 그러니까 제도를 활용한 전략을 지금 추진 중인데, 뭐 기존의 이 다자주의 제도뿐만 아니라 요즘 뭐 소다자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또 한 흐름이, 이 한국에서는 그냥 소다자라고 하는데 그 소다자를 또 미니레터럴과 마이크로레터럴, 마이크로레터럴은 굉장히 작은 정말 소지역주의이겠죠. 그래서 뭐 오커스나 쿼드와 같이 굉장히 좀 존재감이 강한 이런 소다자주의 협력 외에도 정말 우후죽순처럼 지금 생겨나는 그런 마이크로레터럴, 아주 작은 소다자 협력도 있는데, 과연 이런 어떤 그 결국은 그러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또 뭐 동맹을 활용해서 지역 내 아키텍처를, 새로운 아키텍처를 구축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뭐 성공 여부 등을 좀 진단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발제는 한 1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요. 뭐 한 1, 2분 정도는 네, 융통성 있게 더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정구현 박사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구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김재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이제 접근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에 있는 그 논문은 사실은 그냥 정책 페이퍼라기보다는 좀 리서치 퀘스천을 갖고 글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이 현재 주도하는 그런 맞춤형 연합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갖고 이제 논문을 쓰게 되었고요. 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연합체가 등장을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미니레터럴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그것이 그냥 정태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미니레터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내의 중견국들이 주도하는 미니레터럴,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일본이 주도하는 뭐 이제 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이제 미니레터럴도 생겨났고요. 이제 오커스 같은 경우도 프랑스를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도 보이고 있어 사실 좀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러면 이러한 이제 밀레터럴들의 분포가 아키텍처로 이제 고착화될 것이냐, 공고화될 것이냐의 문제를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연합체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맞춤형 연합체들, 과거의 나토 형태가 아닌 특별한 이익이나 위협이나 이제 역량을 풀링하기 위한 맞춤형 연합체들이 상당히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환경을 좀더 이제 분석적으로 이제 논의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과연 이러한 것들이 특히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코올리션이 중견국의 코올리션과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올리션을 봤을 때큰 틀에서 봤을 때 강대국 경쟁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에는 이 코올리션이 얼마나 이제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점들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제 논문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미국의 접근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강대국 경쟁, 특히 이제 대중국 이제 밸런싱의 접근법의 변화에 대해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중 정치에서 목표는 일관적으로 유지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중국이 이제 자유주의 질서 쪽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공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항상 냉전 이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이제 responsible stakeholder가 될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서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취했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밸런싱과 엔게이지먼트인데, 물론 이두 개의 이제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나타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밸런싱하고 인게이지하기 위한 전략적 공간으로서의 인구태평양이라고 하는 구획을 만들게 되었고, 이게 이제 지오그래픽한 컨셉이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의 우위가 유지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의 확장이라고 보는 것이 좀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공간에서의 밸런싱을 위해서 이제 코올리션도 만들게 되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밸런싱과 인게이지먼트를 갖다 보는 데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타난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인게이지먼트의 대상이 중국에서부터 이제 영내 국가들로 바뀌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인스티튜셔널 밸런싱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밸런싱에 좀더 이제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어떤 중국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라기보다는 대중국 제재나 무역, 지금과 같은 공급망 재구축과 같은 구조적인 측면이 아니라 상당히 단발적인 대중국 제재, 무역 이런 측면에 천착을 했고, INF 조약 탈퇴라고 하든지 NPR 방향성을 이제 저위력 핵무기 개발로 이제 전환하는 등 이런 식의 이제 정말 직접적인 밸런싱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이게 이제 정말 이제 네트워크 시큐리티 아키텍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쓰일 정도로, 이게 원래 이 말은 사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맨 처음 나왔던 단어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되게 된 것은 아마 바이든 행정부 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행정부 때에는 사실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정말 인도태평양 전구 내에서만의 어떤 밸런싱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작년에 나온 걸 보면은 이제 유럽과 이제 인도태평양 국가들 사이에 이제 트랜스내셔널한 이제 밸런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이 강조되고 있어서 좀더그 전략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사실은 존재를 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제 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Power라고, 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라고 하는 기존에 바이든 행정부가 캠페인 했을 때부터의 기조가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이제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베이싱 스트래티지인데, 사실 요거를 제가 지금 최근에 좀 보고 있는데 아직 좀 마무리가 안 돼서 좀 말씀 못 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영내에 있어서의 어떤 기지 구축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의 냉전기와 그리고 이제 9.11 이후에 글로벌 포스처 리뷰 나왔을 때와 또 다른 양상으로 지금 베이싱 스트래치를 하면서 중국이 이미 구축한 기지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상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 영내에서의 대중국 밸런싱이라는 걸 보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밸런싱이 이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저희 자료집의 224페이지에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태평양, 다시 말해서 이제 전반적인 전구 전체에서의 이제 전략적인 밸런싱이라기보다는 특히 미국이 신경 쓰고 있는 현상 유지가 이제 상당히 위협받는 두 개의 이제 지역이 있는데 대만과 이제 남중국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의 오퍼레이셔널 사실 도미넌스가 이제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더 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태평양 전구 전체를 보면은 사실은 미국의 전략적 우위 가 약해졌다라고 보시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파워 트랜지션을 트리거할 수 있는 두 개의 사례가 있는데 거기서의 이제 작전적 우위가 상당히 좀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 1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 좀 시간이 된 이제 월 게임의 결과이긴 한데 뭐 이제 여러 도메인에서의 어떤 작전적 우위가 다 이제 좀 상쇄되고 있다. 우위를 잃은 건 없지만 상쇄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뭐 미래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접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중 경쟁의 작동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디커플링을 상정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컴페티티브 코익지스턴스 뭐 이제 바이든이나 제이크 설리반이나 이제 뭐 커트 캠벨이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한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경쟁의 수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영내 국가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공통부모를 찾아서 코올리션을 만들려고 하는 측면이 큽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228페이지에 그림 2에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세안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의 분포를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사실 헤징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환경 속에 이제 이 국가들이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아세안 지역, 특히 이제 아세안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하드 시큐리티 차원의 얼라인먼트 상당히 낮고 중국은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러시아와 협력이 좀 더 많은 수준인 것이 오히려 이제 미국과는 이제 해징이 그러니까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얼라인먼트가 상당히 높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이 좀 더 그런 얼라인먼트의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싱가포르에 새로운 해군 기지를 짓겠다 미국에 제안했을 때 이제 싱가포르가 상당히 저어했던 건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지만 그 제휴의 수위는 그렇게 상당히 높아지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미국이 이제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스포크 앤 애드헉이라고 하는 상당히 맞춤형인 코올리션 전략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논의는 사실 제도적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카이해가 본 논문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네트워크 접근법을 통해서 이제 단순히 어떤 제도 한 제도 안에서의 균형이 아니라 얼마나 미국이 많은 노드들과 연결되고 있느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노드 디펜더로서의 역할이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고 중국은 이제 챌린저라고 하는 카이해의 이제 이론들을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도 이제 해징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데 제도 간 해징이 이제 좀 더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최근에는 많이 좀 상쇄된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사실은 좀 제도 간 해징의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인도나 이제 영내 좀 라이징 파워들 사이에서는 이제 멀티폴라리티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제도 간 해징을 이제 추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영내 관여 혹은 이제 네트워크의 경쟁은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그 영내 아키텍처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231페이지 표 3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실은 그냥 제가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것들, 미국이 주도했던 것들, 사실 D10이나 G11은 사실 예전에 보리스 총리가 이제 제안한 것이긴 하지만 영내 아키텍처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제 적어봤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아시겠지만 케이퍼블한 국가들 중심으로 아키텍처가 구축되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이
그냥 이제 일반적인 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쿼드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한 논의를 하면은 사실은 뭐 이제 해징하는 국가가 더 많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론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쿼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역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capable 그러니까 이제 역량을 갖추고 있고 willingness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의 이제 연합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회집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주도해 왔지만 최근에는 이게 약간 확장되고 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최근에 이제 오커스와 이제 페이스메이커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과 영국과 이탈리아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컴뱃 에어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상당히 연합체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단순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과 동유 국가들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분류되는 국가들로부터 이제 연합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연합체들이 그럼 얼마만큼의 이제 그 리비전이즘을 대처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느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쿼드만 놓고 보면 235페이지 그림 3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쿼드라고 하는 네개 국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코에시브니스, 그러니까 이제 제도 안에 어떤 유대감 혹은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이미 존재해 있었던 여러 가지 미니리터럴 혹은 이제 바이레터럴에 이제 중첩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쿼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자체로도 이미 사실은 연대감이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이거 네 국가가 다 모아놨을 때 정말 이제 엔타이 차이나 이제 카운터링 차이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얼마나 연대할 수 있느냐는 사실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네 국가 간의 연대, 특히 이제 중국의 리비전이즘에 대한 대항의 수위는 중국이 얼마나 리비전이즘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라고 쿼드 국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존재 있는 이제 연합체들의 중첩된 상황이 이제 쿼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더 주고 봐야 될 부분 중에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연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제가 다른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도와 중국이 분쟁을 붙었을 때 일본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들, 혹은 일본이 중국에서 동중국해와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인도가 와줄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졌을 때 분명하게 대답을 할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가 사실은 단순히 반중국이라고 하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연합체의 이제 내구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약간 역외의 논의이긴 하지만 인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보였던 사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목적을 가진 맞춤 연합체가 이제 우후죽순 등장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것이 역내 국가들의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카운터링 차이나가 사실 제일 중요한 입장이긴 하지만 역내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변동성이 높은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 국가들만의 이제 자구책의 측면이 또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코올리션은 많아질 것 같고 또 이제 실제로 중견국들도 이런 코올리션을 제안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캐나다가 또 이제 한국을 포함한 쿼드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식의 시도는 이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러한 이제 연합체들이 하나의 아키텍처 안에 이제 중첩될 수 있을 것이냐, 연대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에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중견국들의 그러한 선택이 과연 역내 지오폴리틱스에 영향을 줄수 있느냐.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지오폴리틱스가 아니라 중견국이 과연 주도할 수 있는 지오폴리틱스가 될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게 사실은 한국의 제일 큰 함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협의체, 비스포크, 뭐 에드호크, 그러니까 임의적인 어떤 그런 소다자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거 외에도 사실 굉장히 비저블한, 그러니까 존재감이 강한 소다자 협의체가 쿼드, 뭐 오커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다시 파이브 아이즈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역내 중견 국가들의
반응까지도 조금 말씀을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역내 소다자 협의체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정책 서클에서 그렇다면 한국이 쿼드, 오커스, 그리고 뭐 도감청 사건 이후에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것이고 제가 뭐 이따 토론 후에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하나 여기에 지금 좀 던져 넣을 수 있다면은 한국이 쿼드, 오커스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에 뭐 참여 내지는 협력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캐나다가 제안한 그 신쿼드라는 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발제자는요. 이 백서인 교수님이십니다. 한양대학교의 백서인 교수님이시고 준비하신 발제문의 제목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중국의 기술 자립 전략과 시사점입니다. 지금 뭐이 기술 패권이라는 거 지금 대통령이 방미 중이신데 뭐 들려오는 얘기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 차세대 핵심 기술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이게 결국은 첨단 기술이라는 것이 이 국가 안보에 주고 있는 함의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를 발족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협의체를 국가 안보실, 한국도 국가 안보실이 있지만 미국도 국가 안보실이 있습니다. NSC 있죠. 그두 안보실이 관장을 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 기술 논의가 분명히 이 국가 안보적인 함의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저 백서인 교수님이 발제해 주실 내용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어떻게 보면은 사실 미국이 훨씬 더 공세적인데 거기에 대응하는 중국의 기술 자립 전략과 또 그런 전략이 시사하는 점에 대해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12분, 13분 드릴 텐데요. 한 2분 정도는 융통성 있게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발표를 맡게 된 백서인입니다. 제 내용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중국의 기술 자립 전략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조금 최근에 이제 회의나 해외 출장 다니면서 느꼈던 점들, 그러니까 중국 외에도 EU의 얘기가 조금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학술적인 엄청 많은 시사점보다는 좀 우리 기업 차원에서 그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시사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과정은 앞에 이제 교수님께서 또 뒤에 이완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지금 무역마찰로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지만 결국은 첨단 산업, 첨단 기술로 집중이 되는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수출 통제, 수입 통제, 뭐 데이터 이동에 관련된 것들, 공급망 안보, 뭐 이런 부분들 사실은 5G 산업부터 AI, 반도체까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배터리까지 전부 첨단 산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영역에 대한 자원의 통제 그리고 혁신의 어떤 리더십 확보 이런 거에 집중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은 지금 계속 강도 높게 새롭게 이 조치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주 주의 깊게 보고 반응하고 대응 전략 만드는 것들이 반도체 및 과학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대한 후속 조치들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트럼프 때부터 나왔던 미국의 전략에 대응을 하는가? 기본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제재에 대한 어떤 리액티브한 액션이나 대응 기반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자국의 기술 자립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R&D를 강화하는 것들, R&D 효과성을 강화하는 것들, 그리고 대안 국가를 모색하는 이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제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최근 전까지 중국이 만들기만 하고 실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뭐 기업 중국판 기업 블랙리스트라던가 이제
또 반외국 제재법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을 타겟해서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것으로 조금 보여집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안보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슬슬 나오면서 중국 정부도 내부 정치가 좀 안정된 이후에는 슬슬 제한적인 어떤 요 코어션이 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자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얘기들인데요. 수출 통제도 그동안은 좀 제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정권 때 있었던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제 틱톡 매각 명령을 내렸을 때 틱톡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을 해서 국가가 승인을 해줘야만 이전을 할 수 있게 매각을 할 수 있게 했던 부분들인데 아직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지켜봐야 될 게 CATL입니다. CATL이 IRA를 뚫고 나가서 이제 기술 이전 형태로 포드사와 협력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중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향은 썩 석연치 않은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관련된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해서 제한하는 순간 또 틱톡처럼 끊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것들은 주로 중견국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 같이 미국에 대한 것이 아닌 이 중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보이지 않은 어떤 제재 조치들이 조금 이제 가시화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것보다 어떤 일종의 경고로 혹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나올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마지막으로 이제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은 지금 확실하게 리오픈이 됐다. 그리고 뭔가 이제 기조가 좀 바뀐 것 같다라고 봐야겠지만 이것이 과연 정말 보장된 그런 지속 가능한 시큐어한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보장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할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생각이 저희 기업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다수의 지금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도 동일한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가고 있냐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브릭스 중심으로 많이 했었고 또 유럽의 일부 국가들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특히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도 차이나 스트래터지를 막바지 단계에 있고 얼마 전에 EU 집행위원장과 마크롱 대통령도 방문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구체적인 배경이나 어떤 전략을 좀 더 잘 알아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조금은 어떤 미국의 견제 특히나 이제 기술 견제를 약간은 완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과 프랑스가 발표한 이제 협력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거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의 협력이 많이 돼 있습니다. 뭐 원자력, 해운,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은 기술 자립 전략입니다. 기술 자립 전략은 기본적으로 국내 R&D를 확대한다. 그러나 확대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정말로 산업적으로 지금 의존하고 있는 이 초크포인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산업화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기초연구 역량도 강화하고 어떤 원천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과기부에 있는 대다수의 산업기술과 R&D 기능, 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능을 공신부로, 그러니까 산업 디지털부로 많이 옮겼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구, 어떤 이 페이퍼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실물적인 기술을 갖고 와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많은 기술의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R&D를 이동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볼 만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한미 첨단 기술 협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NSC와 이제 우리는 또 국가 안보실에서 주관을 하게 되지만 중국도 이 과학 기술의 최상위 거버넌스를 당 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없던 얘기들인데 과학 기술의 최상위 이런 거버넌스가 국무원에서 당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과학 기술, 전략 기술, 첨단 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이제 안보 자산으로 보고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같은 동맹이나 같은 진영이라고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요 같은 어떤 공감대가 있는 영역에서의 과학기술 협력 가능하지만 사실 중국이 이 과학기술의 어떤 당의 관련성이나 이런 것들이 커진다고 하면 과학기술을 하는 데 있어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인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 투자는 계속 전폭적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결론이나 시사점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미중 간의 관계 그리고 이 중국의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들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국제관계적으로는 EU 관계라고 봅니다. 중 EU 관계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 EU 안에선 사실은 중프와 중독 이 관계 삼각관계가 굉장히 핵심적일 거라고 굉장히 핵심적인 조절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과 독일 양국 관계도 상당히 다양한 입체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과 프랑스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협력이 이쪽 중심으로 일부 레버리지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은 러시아와 인도 그리고 아세안과 남미 시장과의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좀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저희가 지금 제일 주목하는 영역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지만 앞으로 분명히 이제 바이오로 확전이 될 겁니다. 그럼 바이오에서 어떻게 지금 이 사이언스 액트와 우리 IRA가 어떤 형태로 드러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도 사실 한국 버전의 차이나 스트레서지가 나와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전략 방향을 갖고 수립할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이랑 협력을 어떻게 안 할 것이냐의 포인트냐 아니면 중국과 협력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혹은 안전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독일이 곧 발표할 차이나 스트레터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독일의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떻게 중국 내에서 폭스바겐을 바스프를 비롯한 이 기업들의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냐 보호할 것이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좀 차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무조건적인 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지해 나간다는 포인트도 당연히 유지돼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도 높게 나온다고 하면 그 일정 부분에 조절을 하고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노력도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이제 갖고 있는 다양한 딜레마, 현실적인 딜레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격차가 중국이랑 뚜렷한 영역이 있다면 이제 과감하게 디커플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영역이 지금 몇 개 남지가 않았고요. 심지어 대다수 영역에서는 가장 최신 커팅에지 기술에 관련된 논의들과 개발과 적용이 중국 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나온다는 것이 중국과의 이별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최첨단 기술의 적용과 혁신과의 어떤 디커플링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 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냐 있어서 가장 지금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은 반도체라고 본다면 지금 최근에도 뭐 다양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공격을 받으면 그 마이크론이 나가는 그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메우지 말아라 라는 이제 미국의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을 또 해야 되겠지만 그럼 우리가 그것을 들어주는 대신에 얻어낼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얻어내는 대신에 우리가 중국 내에 있는 공장을 돌리는 데 대한 어떤 보장을 받자 미국에게 이런 부분들이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일단 가능한 건지를 좀 봐야 되겠고 과연 중국 내에서 우리가 공장을 돌리는 리스크를 미국으로부터 안전히 보장을 받는 게 좋은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슈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중국의 공격입니다. 중국의 공격.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때 레버리지로서의 가치가 더 큰 것인지 해결을 완벽히 해주고 난 것으로 난 다음에 어떤 이익이 더 큰 것인지를 좀 전략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우리는 언설턴티 해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언설턴티가 해결이 되는 게 레버리지와의 관련성이 어떠한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어떤 거래 관계에 대한 접근은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 대신에 미국과의 첨단 미래 협력에 관련된 것을 많이 얻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거래 관계로 보는데 그게 진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이고 얻어낸 건 정부가 줘야 되는데 받는 사람과 줄 수 있는 그 액터 과연 이제 동일한 것인가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하는 것인가를 살펴봐야겠고요. 그 돈을 투자를 한 대가가 그 얻어낼 수 있는 것과 일치하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직접적인 투자를 해서도 얻어낼 수가 있고 기존에 잘 해오던 것을 그렇게 포장이 될 수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관계가 제대로 성립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지금 남은 이슈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웃반도 투자에 대한 FDI 스크리닝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백서인 교수님께서 중국의 기술 자립 전략 그리고 그런 전략이 저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 국제정치학자들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군사적 측면의 경쟁을 공부하면 됐었는데 이제 뭐 경제안보 시대여서 물론 이제 경제 공부도 했었죠. 인터내셔널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IP라고 국제 정치 경제라는 뭐 국제 정치학에서도 이제 세부 학문 분야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협력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경쟁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기술 패권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도 공부해야 되고 이제 배터리도 공부해야 되고 이제 이런 전쟁이 바이오 분야로도 확산된다고 하니까 곧 바이오도 공부해야 되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뭐 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질문 한두 개 좀 집어넣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기술 자립 전략을 구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냥 궁금한 것은 그냥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정말 미래가 암울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쨌든 이 반도체 자립을 결국 이뤄낼 것인지 백 교수님의 진단이 궁금하고요. 지금 뭐 반도체 산업만 놓고 보면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을 그냥 쫓아가는 것이 물론 이제 조금씩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 칩스 액트라는 거 조항을 보면은 이게 뭐 초과 이익을 낼 경우에는 뭐 환수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이 반도체 공장 지으면은 그 시설 와가지고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요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요구사항은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궁극적으로는 이 레거시 칩까지 그런 마켓에서도 전면적으로 철수하라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조금 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금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발제자는요, 우리 저 아주대학교의 이왕희 교수님이신데 또 경제안보 쪽으로는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자이십니다. 제가 논문을 조금 읽고 왔는데 그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하신 말씀을 논문 맨 앞에 이제 갖다 놓으셨어요. 첫 번째 이 문장은 이 제닛 옐런 지금 현재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하신 말씀이시고 두 번째 문장은 우르슬라 폰 데이어엔 이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독일 말이어서 지금 EU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두 분 다 하시는 말씀이 하셨던 말씀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디커플링이라는 거 이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뭐 이제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하신 것을 모두에 이렇게 좀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뭐 네 이게 지금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전면적인 디커플링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 등등 좀 의구심이 많은데 어쨌든요 예, 미중 글로벌 공급망 경쟁과 경제안보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을 가지고 논문을 작성하셨는데 네, 궁금합니다. 네, 발제 부탁드립니다. 김재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 제가 지금 이 두 문장을 직접 인용을 했는데요. 이 인용한 이유가 이제 그 가장 최근에 가장 중요한 예,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제 예, 그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예,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너무 신냉전적인 논리가 좀 예, 담론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예, 미국과 중국 또는 미국과 아니 그러니까 중국과 EU 관계 자체가 이 굉장히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경제를 담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왜냐면 이제 예, 뭐 미국이나 EU도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아주 분명하게 이제 예, 그
말씀해 주시고 계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 문장을 인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급망 경쟁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끝났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백서인 교수님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일부 첨단의 그 제품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중국 위주의 공급망이 이미 형성이 되었고, 미국이 그러한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요즘 하는 정책들의 핵심은 사실은 수출 통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뭐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까 정규현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그 여러 가지 이제 미니레트럴 그 포럼 중에서 이제 치포나 뭐 페포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이제 엑스포트 컨트롤 레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남은 거는 다른 나라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교류, 그다음에 그 협력 이런 거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지, 미국이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급망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현재 경제 안보에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탈달러화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그 발표 자료 261페이지를 보면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1990년에서 또는 2000년, 2019년까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이게 이제 그 월드뱅크와 WTO 그다음에 이제 OECD 뭐 이런 기관들이 이제 협력해서 만든 보고서를 제가 간단히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 2000년, 2019년 이 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계속 줄어들고 중국은 계속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특히 이제 전통 산업에서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보고요. 첨단 산업에서 이제 미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그 공급망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일 커브라고 얘기하는데, 부가 가치가 높은 설계라든지 뭐 그 서비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우위를 갖고 있는 거지, 그 소재 부품 장비를 가지고 이제 조립하거나 제작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좀 그 미국과 중국의 그 공급망 경쟁이라고 불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그 하지 못했지만 277페이지의 그림 20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UN 산하 기구입니다. UN 그 산업 개발 기구에서 이제 산업 경쟁력 지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컬러로 되면 좀 더 정확히 잘 이해가 되실 텐데, 미국이 지금 위상을 보시면은 확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지금 2016년부터 2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역전한 거는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지표를 보더라도 제조업 경쟁력 자체가 지금 중국이 많이 치고 나간 상태다. 그래서 그 IMF에서 이번 달에 이제 그 두 개의 중요한 보고서를 그 발표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 하나는 이제 글로벌 그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리포트. 그 두 가지 보면은 핵심이 결국은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한 거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공급망뿐만 아니라 뭐 FDI 그다음에 금융 뭐 이런 측면에서도 분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제 많이 따라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263페이지 그림 3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빼놓고는 사실 이제 웬만한 데서는 이제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중국이 추월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그림 4를 보시면 디지털 경제 측면에서도 이제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이 분리가 이제 저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규모도 더 크고 미국이 앞서 있지만 중국도 이제 나름 독자적인 생태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새는 형성을 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성만 이렇게 크게 나와 있죠. 텐센트, 알리바바와 이제 그나마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을 보면은
이제 세계 경제가 분화된다. 그래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IMF가 원래 이제 경제만 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 지정학 뭐 이런 얘기는 그 보고서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그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세계 경제가 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양극 체제가 되던 삼극 체제가 되던 분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건 이제 EU입니다. EU가 전략적 자율성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과 얼마만큼 거리를 두느냐. 아까 백세민 박사님 발표에도 나왔겠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그 중국과 얼마나 협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도가 이제 양극이 되든 삼극이 되든 그래서 이제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이 전통적인 제도 옵에서는 중국이 나름대로 우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피크 차이나라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더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뭐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중국이 이제 더 이상 고속 성장은 끝났고 중속 성장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아직도 성장할 여력이 남았다.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이제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림 6에 보시면은 이제 그 이게 컬러로 되면 좀 더 정확할 텐데요. 전 세계 경제에서 이제 주요 강대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게 이제 그 구매력 기준 PPP로 했기 때문에 이제 미중 간의 역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중 간의 역전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명목 GDP에서도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두 개의 중요한 연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본 경제 연구센터 예측이 신문 기사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피크 차이나를 지지하는 하나의 근거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 연구소에서도 사실 2021년까지는 중국이 당연히 역전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작년 말에 입장을 바꾼 게 이제 아마 코로나 봉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 중국의 뭐 국내 정치적 불안정, 뭐 금융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 봉쇄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중국은 미국을 역전할 것이고 그 차이는 계속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참 저도 이걸 그 보고서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데 꼼꼼히 읽어 봤는데 우리가 미중 관계가 나쁘고 또 미국에서 또 그 피크 차이나라는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는데 사실 미국에 있는 또 그 가장 유명한 투자 은행이 아직도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낙관하고 있다.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는 지금 그 지금 참조하지 못했지만 미국 내 이제 가장 저명한 중국 경제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최근에 브루킹스에서 이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역전한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마 2030년 중반쯤에 역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달러화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러시아나 뭐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위안화 거래가 달러화 거래보다 더 많아졌다. 역사상 처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달러의 인기는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268페이지 그림 10을 보시면 그게 미국의 금융 제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도 괴롭히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 달러화에 대한 인기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건 미국 재무부 보고서입니다. 보시다시피 2000년 이제 9.11 직후부터 이제 금융 제재가 늘어나서 지난 20년 사이에 933%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만성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과 외교 관계가 안 좋은 나라들은 무조건 이제 달러 이외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위안이 각광을 받는 건데 잘 보시다시피
그 그림 11에 나오듯이 이 경제, 무역, 외환 보유고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 국제화 뭐 이런 부분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 전지를 보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GDP입니다. 그래서 1870년대 이미 미국이 영국의 GDP를 앞섰거든요. 제조업은 1890년에서 예, 1900년 사이에 제조업은 역전됩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영국과 독일을 동시에 역전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융은 언제 역전됐냐면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역전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달러화가 키커런시로 공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은 제일 늦게 변한다. 근데 지금 중국도 사실 제조업은 제가 아까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제 발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융은 발전이 상당히 지체되어 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들, 통화 수업이라든지 국제 개발 원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이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다. 그리고 어떤 지표를 보면은 미국보다 더 많은 나라와 통화 수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규모도 더 크고 그다음에 국제 개발 원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그 국내 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이 다 합치면은 뭐예요? 세계은행보다 더 많다. 뭐 이런 예, 자료 통계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달러화는 예, 그 유일한 기축통화기 때문에 그 실제 금융거래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중국의 위안화는 그 자본계정을 자유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합이 있더라도 실제 금융위기가 났을 때 과연 예, 위안화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사실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탈달러화는 예,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그래서 그림 14에 보시면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이 2014년부터인가 16년부터인가 이제 위안화 국제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요. 그 지수를 이제 예, 그 측정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작년 10월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별로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국계 은행이죠. 스탠다드 앤 차터드에서 예, 위안화 국제화 지수를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2015년 이후에 예, 정체가 되고 있고 근데 2015년에 잘 아시다시피 중국 금융시장이 예, 한번 요동을 쳤죠. 주식시장이 이제 5천 이상으로 갔다가 2500으로 예, 6개월 사이에 떨어져 버렸는데요. 이때 중국 내에서 1조 달러에 가까운 외환 보유고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도피가 일어난 거죠. 엄청난 규모. 그래서 그 2014년 말에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4조 2천억 달러까지 올랐었는데 지금도 그 수준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한 3조 4천억, 3조 6천억 달러 뭐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예, 그 자본 도피가 심했는지 저희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예, 중국이 그 이 자본 계정 자유화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 이 탈달러화는 좀 어렵다. 그러나 이제 위안화의 사용 비중은 늘어나는데 탈달러화가 아니라 탈유로화, 탈파운드화, 탈엔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달러의 비중은 예,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제일 먼저 예, 타격을 받는 게 이제 지금 파운드고요. 그다음에 엔화, 예, 유로화 이런 순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위안화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예, 중국 경제가 세계 최대가 되고 이제 중국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중국이 금융자유화를 빨리 한다면은 금융계정 그러니까 자본계정 자유화를 빨리 한다면은 그 속도는 가속화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20, 30년 이상의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경제안보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예, 그 무역수지 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무역 흑자를 계속 유지를 해왔고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한 2년 이상 지속된 게 1995년에서 이제 97년 5월까지입니다. 그게 이제 외환 위기 그 6개월 뒤에 외환 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이 그 무역 수지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13개월째 아마 이번 달에도 적자일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인데 그 적자의 가장 예, 큰 원인이 어딨냐? 그러면 대중 무역 적자죠. 예. 그래서 그 276페이지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진한 색깔이 이제 예, 그 전체 무역 수지고요. 옅은 색깔이 이제 대중 무역 수지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예, 대중 무역 그 흑자가 전체 무역 흑자보다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역전됐죠.
오히려 대중 무역 적자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무역 적자의 원인은 크게 제가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이제 경기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 경기적인 건 이제 최근에 경기 침체 전 세계적인 차원에 있고 중국도 이제 작년에 봉쇄 때문에 성장률이 뭐 문화 대혁명 이후에 두 번째로 낮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요인은 아까 그림 20에서 보시듯이 중국의 산업 경쟁이 올랐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중간재를 수입할 이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정학적 요인.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관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마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별로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앞으로 이제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그래서 외환위기가 왔던 그 97년에 좀 기억하기 싫은 그러한 그 나쁜 그 전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 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 적자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왜 폴리티코라는 온라인 저널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잡지가 있는데 이 아티클 기사 하나 제목이 What Cold War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What Cold War. 그러니까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신냉전은 무슨 뭐 신냉전이냐 그런 이유가 2022년에 미중 사이의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770조 원으로. 그리고 뭐 무역 적자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조금 뭐 오락가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조금 지금 이영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중국과의 교역량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역 지표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요인을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회의에서도 얼핏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두 가지 요인 지금 기억나는 거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일단 중국과의 경제 구조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 구조가 더 이상 상호 보완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경쟁적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적자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금 뭐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외교 정책 때문에 외교 안보 정책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중국과의 이 무역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좀 외교 안보 정책을 잘해서 이런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면은 무역 수지 이 무역 적자 상황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산업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써서 더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무역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에 있어서 사실 미국은 보면은 뭐 그렇게 뭐 탈중국 그러는데 급격한 대중국 뭐 탈중국 정책을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저희 뭐 리쇼어링 그다음에 뭐 안 되면 프렌쉬어링 하자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정책인지 등등이 좀 궁금해서요. 그런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 시간인데요. 저희가 시간이 뭐 2시 50분까지니까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저 국립외교원의 김한공 교수님 뭐 한 8분 정도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1, 2분 정도는 네 저 융통성 있게 더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을 맡은 국립외교원의 김한권입니다. 먼저 갈등과 협력의 국제 정치를 주제로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시진핑 3기의 미중관계 전망 세션에
토론을 맡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세 분의 발제문들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라든가 또 현재 시사성이나 정책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게 되어서 세 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외교안보 분야가 전공이래가지고 아마도 첫 번째 발표문으로 나왔던 정구현 교수님의 미중 경쟁적 공존과 제도적 균형의 글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중국의 기술 자립 전략과 시사점을 쓰신 백서인 교수님과 미중 글로벌 공급망 경쟁과 경제 안보에 글을 쓰신 이왕희 교수님께도 제가 읽고 나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 한두 개의 질문을 같이 올릴까 합니다. 먼저 정규영 교수님의 글에서 미국의 인태 전략과 맞춤형 연합체 형성과 관련해서 패권국, 도전국, 중견국들이 실행하는 역내 제도적 균형에 대한 개념 그리고 소다자주의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론적 배경과 함께 잘 설명하고 계셔서 매우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시사성이 높은 글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 글이 미국의 인태 전략과 관련해서 도입 부분과 함께 본문 내용 중에 있는 대로 쿼드,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그 다음에 D10, 그리고 주요 7개국에서 주요 11개국과 12개국으로 나누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IPF와 CIPO 등 미국이 보여주는 기존 연합체의 확장 시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대응과 또 이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글들이 존재하고 또 이것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한국의 대미 대주정책에 대한 대중정책에 대한 함의와 기여도가 많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역내 접근성 현안들에 관해서 중국의 연결성과 비교하여서 교수님께서 1대1로를 중심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해서 중국이 브릭스 플러스라든가 상하이 협력기구 즉 SCO의 확대를 통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협력 강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미국이 이런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공동체 형성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서 주 세력이 서구 선진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은 경제력을 앞세워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접근이 커지면 결국 국제사회에서 물론 경계는 모호하고 많은 국가들이 양측 모두의 발을 거치겠지만은 그 진영화 구도가 점차 부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미국이 이런 공동체를 맞춤형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면 중국도 어쩔 수 없이 대응하다 보면 이런 진영화 구도가 점차 부상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은 미국이 얘기하는 주도하는 이러한 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확장이 중국의 입장에선 배타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의 리더십이 일방주의적인 패권적 리더십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자유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자주의 부분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EU라든가 아니면 인도 기존의 러시아 등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매우 유효한 개념이고 정책적 방향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미국이 과연 중국의 다자주의에 대해서 이러한 맞춤형 협의체를 확장해 나갈 때 과연 EU와 주요 파트너 국가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에 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중국 내에서 나타나는 애국민족주의에 대한 강화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이 중국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시진핑 시기 들어와서는 애국민족주의와 사상교육이 강화됐는데요. 이것은 미중 사이에서 양날의 검 효과에 의해서 즉 중국이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민감한 부분에서 미국에 양보하거나 또는 전략적 후퇴를 해야 되는 대외정책 면에서 국내 정치적인 역풍을 우려해서 계속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 또 이러다 보니까 이건 단지 미중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중 관계에서도 애국민족주의 교육이 강화되고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까 중국이 중화 문명에 대한 자긍심과 이웃 국가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수평적 교류가 아니라 수직적 교류로 봐가지고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김치 한복 등의 문화적 논란이 계속 나타나는 부분들은 향후에도 미중 관계와 함께 한중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백서인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글을 써주셔서 저도 기술 패권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매우 재밌게 본 것은 중국 내에서 교육 정책과 정부 지원을 통해서 첨단 과학기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인재 양성 계획에 대해서 잘 서술해 주셔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연관돼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 자립 전략에 대한 설명과 이렇게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백서인 교수님이 조금 자세히 조금 더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평가 개인적으로는 기술 개발에 관해서 첨단 과학기술이 결국 중국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추격은 해올 것이다 라는데 그리고 대만에서 TSMC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경영진들이나 학자들도 중국도 결국은 따라올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들은 많은데 결국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은 중국의 기술 개발 속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즉 따라는 오겠지만은 늦게 시간이 걸려서 따라오게 되면 이미 첨단 기술 한국이나 타이완이나 뭐 네덜란드의 그 산업 생산 장비라든가 이런 게 빠르게 발전되면 결국 중국이 따라는 오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이익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것의 개발 속도가 늦어지면은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까 인재 양성 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도적으로 결국 외부와의 첨단 기술을 가진 국가들과의 젊은 인재들이 기술 교류가 막혀 있고 또 첨단 기술뿐만이 아니라 생산이나 장비 등등이 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 기술 개발 속도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백서인 교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왕희 교수님의 미중 글로벌 공급망 경쟁과 경제 안보에서 많은 부분을 공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피크 차이나 부분에 관해서 교수님께서 두 가지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의견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결국 추월한다, 추월하지 못한다인데요. 중국이 미국을.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한 가지 나오는 게 중국이 일시적으로 추월하겠지만은 이후에 점차 쇠퇴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일시적인 추월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새로운 시각 새롭지는 않겠지만 그런 시각들이 하나 있는데 개인적으로 피크 차이나 쪽에서 시각에 좀 가까운 생각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들이 교수님께서 이 글에 적어주신 이유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 미중 기술 탈동조화 그리고 시진핑 3기 체제 불안정성 요인들을 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외에 향후에 중국의 피크 차이나를 논의할 때 궁금한 것이 인구 구조와 고령화 사회의 진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중국이 역삼각형 피라미드의 인구 구조가 나타났을 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데 조금 정체되거나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저해 요인으로 생각되는데 인구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저 국회 미래연구원의 차정미 박사님 네,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회 미래연구원의 차정미고요. 김재천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과학기술, 국제정치학자들이 과학기술까지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중국의 과학기술 전략하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보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봐야만 되는 시대적 환경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마 이 패널 말고도 다른 패널에서도 과학기술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학기술과 국제정치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훨씬 더 앞으로 더 강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우리 오늘 백서연 교수님의 발표를 굉장히 잘 들었고요. 백서연 교수님은 워낙 뭐 과학기술 이쪽 분야에서 많은 연구도 하셨고 평소에도 뭐 많이 우리 백서연 교수님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백서연 교수님이 워낙 많은 데이터와 자료를 아마 가장 빠르게 분석하고 빠르게 취합해서 연구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국제정치학을 하는 국제정치학회에서 이렇게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되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는 뭐 중국 연구하면서 국제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많은 데이터와 자료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국제정치학적 관점, 분석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워낙 많은 주제들을 이 주제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서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기존 이론들 서구에서 하는 것들 헤제모닉 아니면 hierarchical한 그 이런 관점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게 인플루언스 이렇게 영향권 경쟁으로 보는 경향들이 이제 많고요. 그래서 결국은 과학 중국의 과학 기술을 보는 국제 정치학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구적 중심의 관점들이 이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그런 것들에 반해서 중국 자체 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다 완전히 중국 특색 대국 외교고 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인류 운명 공동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지원이라고 하면서 남남협력의 구조에서 중국이 대국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과학기술적 지원 특히 이제 디지털화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국이 어떻게 개발도상국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지원하고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이건 완전히 서구와 다른 서구가 했었던 과거의 관여라고 하는 것 과거의 헤게모니하고 다르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인게이징을 하면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국제정치학을 하는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조금 더 독자적으로 어떤 분석틀을 근거해서 이런 미중 간의 과학기술 경쟁을 봐야 되고 중국의 과학기술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전망해야 되느냐는 고민이 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과학기술 이제 많이 과학기술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부상하다 보니 저도 뭐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하고 경제하시는 분들 산업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뵙는데 그분들도 아마 과거에 없이 미중관계나 국제정치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익숙하게 미중경쟁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상부적 관계 융합적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더 발전하고 상호 이게 강화하려면 어떻게 보면 국제정치의 입장에서 보면 과학기술의 권력화 과학기술의 안보화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더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옐런 아까 그 우리 이영희 교수님도 자넷 옐런 얘기를 했었는데 옐런이 최근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재미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Foreign Affairs도 나왔는데 미국이 중국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중 관계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중국이 부자로 사는 건 상관없다는 거죠. 중국이 번영하고 중국이 발전한 걸 억제하지는 않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미국의 리더십과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고 미국의 리더십을 추월하거나 그걸 수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협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이제 평화 조건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Foreign Affairs에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중국의 과학기술 부상을 위협으로 볼 때는 결국은 미국의 리더십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프라이머시에 도전을 서패스하거나 국력을 추월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른 가치와 다른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라고 하는 기존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외교적 블락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오늘 백서연 교수님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거를 세 가지 이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볼 것인지 처음에는 첫 번째 이게 그 코어시브하게 결국은 대응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이제 이렇게 미국이 서구가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거냐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마이크론이 지금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고 지금 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시작이라는 거라면 결국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제재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구조화된다고 한다면 미국뿐만 아니고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에게도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것인지하고, 두 번째 지금 그 백서인 박사님 그 교수님 얘기 그 두 번째의 내용에 보면 그 개발도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 제3지대 국가들하고 협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똑같이 중국은 서구의 제재가 막혀 있으니 중국 주도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중국 주도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비서구, 반서구 같은 개발도상 국가들을 관여하고자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차원에서 보면 이걸 그냥 단순히 제재를 극복하는 주도 그 중국 나름의 시장 개척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국제 정치로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국이 보면 GDI 뭐 그 글로벌 디벨롭먼트 이니셔티브도 하고 글로벌 시큐리티 이니셔티브, 글로벌 시빌라이제이션 이니셔티브라고 다 이렇게 3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기술적 관여라고 하기보다는 기술적 관여를 하면서 문명 구상도 하고 안보 구상도 하면서 뭔가 조금씩 안보적 관여도 하고 싶어하고 조금씩 중국의 체제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다양한 복합적인 관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그러면 서구에서 보면 서구의 프레임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중국이 서구의 제재를 넘어서서 서구가 뭔가 개발도상국 지원하는 거 이상으로 뭔가 패권을 추구할 수도 있고 위계적인 하이어라키컬한 구조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 초기의 시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보면 과연 이제 백서인 교수님은 워낙 과학 기술을 많이 보시는 관점에서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중국이 중국 주도의 뭐 데이터나 이 여러 가지 그린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을 그저 관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 중국 주도의 생태계라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서구 주도의 경제 블록이나 서구 주도의 기술 블록이라는 것 과연 컴퓨터티브니스한지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자립자강 말씀을 하셨는데, 자립자강도 사실은 굉장히 뭐 계속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긴 한데, 자립자강 전략 중에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서구의 제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 보니 결국은 러시아의 제재를 기술적으로 하고 금융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니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결국은 그런 불확실성과 위기에 생존할 수 있는 정도까지 고도로 자립자강을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차원에서 볼 때 정말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엄청난 펀드를 만들어서 정말 이제 어떤 그 서구가 봤을 때는 아 국가 주도로 하고 당 주도로 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그것도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한번 다시 이렇게 반면에 생각해 보면 사실은 서구의 지금 제재가 제재 충격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이미 중국도 알고 있고, 제재 충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체제 충격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3년임 하면서 시큐리티 권력의 시큐리티에 대한 위협의식이 높아지니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검열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사실 첨단 기업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라는 게 굉장히 강화되는 상황인데, 그건 이렇게 서구도 서구의 제재도 있고 그러면서 권력 위기인식 때문에 체제에 대한 그 체제 필요성 때문에 기술과 경제에 대한 통제가 심해질 거고, 그러면 사실 자립자강이라는 것들이 목표한 것처럼 과연 가능할지, 제재 충격과 체제 충격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면 실질적으로 중국이 일정 부분 기술 혁신 역량을 사실 타협하면서 체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지 하는 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양대학교의 이나대학교의 김영신 교수님이신데요. 김영신 교수님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영신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김지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나대학교 김영신이라고 합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된 점 여러분들께, 여러 선생님과 또 청중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이왕인 교수님의 글에 대한 토론을 주로 집중 저 부탁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왕인 교수님의 굉장히 포괄적인 논의에 대해서 매우 많이 배웠고 또 그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들을 대략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왕인 교수님께서 글에서 사실 그 미중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피크 차이나에 대한 논의 그리고 탈달러화에 대한 논의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 등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으로 평가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제공해 주셔서 사실 제 스스로도 이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들었던 그 대략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선 좀 개념적인 질문으로 그 아마 여기 논문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해주셨는데 아마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정학적 취약성을 그 지정학적 리스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뭐 투자 원천국과 유치국 사이의 지정학적 거리 그리고 또 대부분의 투자가 선진국에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으로 향하고 있고 선진국이 지정학적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진국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보다는 지정학적으로 덜 취약하다라는 그 개념적 정의가 있었는데요. 그 이영희 교수님께서도 소개를 하셨지만 그 최근에 있었던 그 EU 집행위원장 폰더라인의 연설이나 유럽의 국가들의 목소리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사실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가 디커플링은 추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리스킹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의 논지의 중점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심각한 의존 상황, 그러니까 디펜던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서 디리스킹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유럽 출장을 통해서 그 느낀 점은 마치 유럽 선진국이 1970년대, 80년대에 남미의 종속이론을 적극적으로 좀 키드내핑해서 오히려 유럽 선진국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디펜던시한 상황들 때문에 디리스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정 정도의 역사적 아이러니 같은 현상들을 좀 목도하고 그랬었는데요. 과연 지정학적 취약성에 대해서 이런 접근, 아니 이런 이해들, 그러니까 그 유럽식의 이해들을 적용한다면 과연 선진국이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신흥국 개발도상국보다 지정학적으로 덜 취약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유럽이 과연 중국보다 덜 취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그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국가가 투자 재배치의 위험에 좀 덜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와 동시에도 또 사실 그 특정 부분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국가 역시 뭐 낮은 취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만 예를 보더라도 중국은 높은 시장력을 무기화하려고 하지만 그 높은 시장 점유율을 무기화함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한 취약성을 보이기도 하고 또 높은 시장 점유율 역시 죄송합니다. 그 가치사슬의 각 영역에서 매우 상이한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개념적 엄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들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현 교수님께서 이제 그 논문의 마지막 변론 부분에서 그 지정학적 요인을 최소화시키고 또 우리 입장에서 안보 갈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한 경제 외교가 중요하고 그래서 중국과의 경제 외교를 복원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시점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 부분을 조금 확장하여서 이제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우리의 방향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겨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올 6월 정도에 아마 대중국 전략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역시 이제 대중 정책의 구체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의 대중 정책이 사실 윤석열 새로운 정부로 들어서면서 과거의 스트래티직 앰비규어티를 탈피해서 좀 더 스트래티직 클래러티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중 정책 아니면 대중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발표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과의 관계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그 코테이션을 한번 읽어보면요. 인태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인 중국과는 국제 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인도태평양 전략이 굉장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앰비규어스한 그런 포지션으로 볼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역시 중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러한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과의 경제외교 복원 이전에 우리의 대중정책의 컨센서스를 모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홈워크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냥 우리가 대중 경제외교로 복원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경제외교 복원에 있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위험성도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사실 대중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그 중국에서 반도체 전략이 구체적인 그림들을 사실 잘 보여주지,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좀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달에 그 북경대 정부관리학원의 루펑 교수라는 분이 그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반도체 전략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뭐 간략한 인터뷰를 했고, 그분이 사실 실제로 시장환 기술에서 자주창신 전략으로 중국이 발전 모델을 변환시키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제시하신 분이어서 사실 이게 정책적인 서클에서도 중국 정책적인 서클에서 상당 부분 좀 공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디어를 잠깐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계 반도체 전략에 대해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루펑 교수가 우선 제시했던 첫 번째 구체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흔적이 남지 않는, 그 가치사슬에서 미국의 흔적이 남지 않는 그 디아메리카나이즈된 밸류체인을 중국에서 국내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국산화가 어려운 소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산화가 어려운 소재, 국산화가 가능한 소재에 대해서는, 소재 장비에 대해서는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또 이것이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그 중앙 차원에서도 그 신형 거국 체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당 중앙 차원에서 이제는 특정한 기술 개발보다는 전반적인 국내 생태계, 반도체 생태계와 가치사슬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 전문위원 기구를 설립을 하고, 결국 최근에 예를 들면은 뭐 고속철도 발전 과정처럼 당 중앙이 해외 기업들 간의 이의제의식 경쟁을 유도해서 다양한 기술에 대한 일종의 introduce digest observe renovation approach,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의 경제 그 모델을 IDAR 접근이라고 얘기했던 그 IDAR식 접근을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명확하게 기업들에게 대중국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경제외교를 시급하게 복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혹은 공세와는 방향을 역으로 가는, 거스르는 방향으로 한중 교역이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단기적으로는 무역적자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상황에서 또 미중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처하고 있는 좀 모순적인 상황들을 또다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고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발제자들에게 사실 충분한 답변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한 회의에서 그랬더니 플로우에서 정말 질문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플로우에 질문이 별로 없으십니다. 예,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좀 질문을 해주시고요. 없으시면은 나머지 시간은 이제 한 10여 분 남았는데 나머지 시간은 우리 발제자들이 지금 정말 많은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지요? 네, 그러면 플로어를 제가 오픈하긴 했었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이제 원망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한 13분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한 3, 4분 정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정구현 교수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좋은 코멘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질문도 더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아는 한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김재천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주도하는 그 쿼드나 오커스나 파이브 아이즈에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사실 처음에 문재인 정부 때 이 제안이 왔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거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 의지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의지를 전달을 하고,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쿼드의 당사자 국가들에게 이제 많이 전달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그런 시그널을 보냈고, 이번에 국빈 방문 때 이제 의회에서 뭐 상하원 양당적으로 이제 한국의 쿼드 가입을 환영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레졸루션도 나왔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일 정상 관계 정상화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한 한국의 의지를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한국이 이제 과연 그 스트레치 클래리티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노선을 바꾼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많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얼마나 컴배티브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워낙 반중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지를 보였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리고 이제 쿼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네 개의 국가가 모인 그 코올리션에 만약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당장 한숨에 거기에 들어가기보다는 쿼드가 생겨나게 된 그 과정을 말씀을 제가 이제 논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의 바일레터럴, 트라이레터럴, 이제 쿼드레터럴이 이제 중첩돼서 생겨난 게 지금 쿼드라고 보시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도 그러면 사실은 쿼드에 있는 국가들과 이미 많은 국가들과 바일레터럴은 하고 있지만, 뭐 이제 그 외 영역에서의 바일레터럴이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쌓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한국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타임이긴 한데, 한국이 이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으니 이제 어떠한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양자 간에 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것도 사실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쿼드에 들어간다고 의지는 보였지만 실제로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냐, 뭘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의 국가들과 혹은 이제 세 개의 국가들과 이렇게 이제 다른 포맷으로 한번 타진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단숨에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페이스드 어프로치를 통해서 하는 그런 스트래티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캐나다 관련해서는 사실은 캐나다가 그 제안했던 캐나다 쿼드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이렇게 네 국가였고, 왜 이걸 제안했느냐라고 한다면 캐나다는 뭐 북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뭐 그랬지만, 사실은 미국 내에서는 이게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는 캐나다가 그럴 역량이 있느냐,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일단 군사력에 있어서는 많이 뒤처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상당히 회의적이었고, 당시에 제안이 나왔을 때 상당히 좀 단기간에 주목을 받았지만 금방 사라지는 아이디어였어가지고, 또 캐나다도 그 후속 조치로서의 뭔가 제안을 하지 않아서 아직은 좀 이렇게 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한곤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진영화 가능성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경제 영역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역별로 진영화의 부분 정도가 사실 좀 편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안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제 미국이나 동료 국가들이 항상 많은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보에 있어서는 해징을 할 수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영화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 안보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 영역 같은 경우는 미국 스스로도 디커플링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진영화의 수준이, 그러니까 약간 좀 조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이 이제 상당히 인클루시브한 인스티튜셔널 밸런싱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카이헤 같은 이론이 사실 잘 적용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은 상당히 익스클루시브한 인스티튜셔널 밸런싱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인클루시브 인스티튜셔널 밸런싱을 하고 있는데, 관건은 그렇게 이제 사실 외연은 상당히 넓어 보이는 인클루시브한 이제 밸런싱인데, 그 안에서의 내구력이 이제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BRI가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좀 스태그네이티드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것은 사실은 외연은 상당히 높지만 이게 얼마나 내구력이 있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앞으로의 진영화를 가르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국민족주의 얘기하시면서 이제 수직적 문화교류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 어제 상당히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한국인들은 중국을 싫어하냐 뭐 이런 서베이 결과를 이제 중국의 연구소가 발표를 했었는데 그 원인으로서 이제 뭐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한국의 중국만에 대해서도 갖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유니버설한 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다른 연구팀에서 서베이를 돌렸을 때 한국이 왜 미국을 싫어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상당히 favorability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높고 한 70-80%까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뭐냐라고 한다면 asymmetrical relationship이 싫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이제 상당히 좀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중국에게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이제 중국 역시 그걸 아직 캐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한국만의 감정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느낄 수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백서인 교수님 한 3-4분 네,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좋은 코멘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답변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준 진단은 일단은 제조에서 첨단 10나노 이하 그쪽에 생산 커팅 엣지 관련된 기술은 어렵다라는 게 전반적인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중국 전문가들도 그렇게 당연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 10년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논의가 반도체 산업을 한 산업으로 보고 그 안에서 10나노 이하 정말 최첨단 그거로만 보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잘 아는 건 반도체의 30% 차지하는 D램 안에서도 사실은 제조입니다. 제조인 것이고요. 장비가 엄청 크고 또 70%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팹리스 같은 설계라든가 위탁생산 파운드리 같은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런 첨단에서 중국이 추격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20나노나 이런 데서는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다수 목적용의 반도체는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미국이 모든 반도체를 중국에 전부 수출을 금지한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구멍이 조금은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반대 부분들을 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한국은 우리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 결국은 논리를 잘 개발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D램은 안보자산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D램은 안보자산이 아니다. 일반으로 굉장히 사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미세 공정이냐 아니냐 이거를 자꾸 보는데 지금 안보 자산을 판단하고 반도체의 선진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안보적 위협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 미세 공정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걸 자꾸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동일하게 만들어서 누구에게나 파는 것이고 이건 굉장히 특별한 용도로 쓰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중국이랑 비메모리 협력을 포기해서 70%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만한 숫자를 우린 이익을 포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만의 TSMC랑 대만의 파운드리 산업이 어떻게 컸습니까? 중국의 발전 때문에 큰 겁니다. 중국이 3G에서 4G 가고 4G에서 5G 가는 칩을 생산해 주는 걸 같이 그 생태계에서 위탁 생산을 해주고 거기에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없었겠지만 쉽지 않았겠지만 어떻게든 지금 안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철저히 포기한 것이다 라는 걸로 역으로 설득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예외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냐라는 거의 논리를 완전히 반대시켜서 우리가 얼마나 예외적으로 비안보적인 자산에 관련해서 협조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논리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와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비교하는데 동일한 반도체 산업에서 비교를 하지 말고 독일 폭스바겐을 가지고 있는 독일 이런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야 되죠. 거기는 지금 그걸 보호하겠다고 디리스킹을 어쨌든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꾸 비교하는 건 일본이 반도체 장비 통제에서 얼마나 말을 잘 듣냐. 너네도 똑같이 말을 들어라.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설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논리로 설득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정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다 완전히 투더 포인트로 제대로 짚어주셨는데 결국 중국의 제재가 강해지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게 미국의 설득이 되고 미국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협상력을 보유한 다음에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게 이제 중국 문제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항상 논의했던 양난 문제인 거죠. 이쪽 법에 걸리고 저쪽 법에 걸려서 다 그냥 두드려 맞고 결국 힘들게 되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또 좀 작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이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의 대외협력 확장은 크게 개도국이랑 선진국군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도국은 예전부터 중국의 ODA 머니가 민주화를 요구하지 않는, 뭐 어떤 요구하지 않는 그런 프리머니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잘 받아들였는데, 사실 이게 이제 물리적인 인프라는 이미 구축이 되고 나고 또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다 보면 편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몰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소프트한 부분들, 좀 디지털한 부분들은 또 중국이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탈출할 그런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뭐 자립자강 얘기는 사실은 자립자강은 요 몇 년 동안에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를 그동안 괄시했고 반도체 자립자강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역내 기업만 있으면 된다라는 좀 안일한 기준들이었는데, 그게 충격이 이제 너무 커지다 보니 거기까지 확대된 것이고요. 결국은 모든 분야에서 모든 밸류체인에서 자국 기업들을 많이 확보하는 형태로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렸더니 50분이 다 돼가나서 이완희 교수님한테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3분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여러 가지 그 많은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수출 통제가 세긴 세지만 그게 그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제재 담당 미국의 이제 차관보가 미국 의회에서 증언한 바가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수출 통제 제품 70%는 허가해줬다. 그러니까 미국 수출 통제한다고 해서 다 수출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겁을 먹고 처음부터 아예 그 뭐 중국과 교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중국에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김재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한곤 교수님께서 이제 그 피크 차이나에 대해서 이제 인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인구는 이제 인도가 세계 1위가 됐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인구 보너스가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면, 지금 뭐 자동화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면 그 성장률은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 안 하신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도시화인데요. 중국이 아직 도시화율이 이제 60% 살짝 넘었는데 미국은 한 82%, 우리나라는 92%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도시화를 하면은 보통 뭐 0.25에서 0.5 사이거든요. 성장률에 기여하는 바가. 그래서 한 2, 30년은 중국이 이제 도시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내재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그 중속 성장이 지속 가능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웅진 교수님께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념의 문제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잘 정리를 못했는데 이게 이제 IMF에서 보고서에서 나온 표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것과 전략적인 것의 차이가 뭔지 저도 이제 그걸 좀 더 잘 그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략적 모호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근데 기존 정부는 이제 안미 경중인데 지금은 안미 경중 포기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미 경중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다. 중국과 경제 교류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지금 다 안미 경중 하겠다라고 지금 디커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안미 경중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그 장기적으로 이제 미국의 제재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미국도 자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어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금도 내고 하는데 필요한 벌금 내면 되죠. 근데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중단하는 것 자체는 그게 과연 세계 최대의 시장을 기업들이 과연 포기한다. 그러면 이제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하는 걸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가 계속 저 중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CATL 같은 경우는 포드랑 합작하고, 그다음에 JP모건이 뭐 최근에 이제 러시아 제재 그 들어간 러시아 농업은행이랑 또 금융거래 재개하고 이런 거 보면은 다 상황이 되면 미국도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미국 제재에 너무 겁을
먼저 먹을 필요는 없다. 한번 당해보고 나서 그때 판단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더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이십니다. 돌아오시면은 한미 간의 전략적인 공조가 강화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 전략적인 공조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한국의 대중 정책, 한국이 미국 정책하고 일본 정책하고 그냥 남은 부분, 잉여분으로만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대중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미국의 이 유럽 동맹국들도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챙기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핵심 아시아 동맹국가들 호주 뭐 심지어 일본까지도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신뢰를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희는 조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해서 우려가 큽니다. 하여튼 오늘 저 발제해 주신 세 분 교수님, 토론해 주신 세 분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플로어에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